자,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? 망한 존버 특집! 방금 말했다시피 오늘은 망해버린 존버맨 편을 총 망라해볼 예정이었는데 잃어버린 형을 찾았다. 형, 돌아온다 했잖아요. 뭐야 이 새끼, 우리 형이 아니었네. 자,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맵 끝까지 낙하산을 타고 왔냐? 그건 바로 맵 뚫는 버그를 이용해 존버를 시도해보려고. 어? 일단 버그가 막힌 것 같으니 7세 때부터 아기 스포츠단에서 꾸준히 갈고 닦은 배영 실력으로 이 난관을 파헤쳐보도록 한다. 안돼. 자, 이번 존버는 부트캠프에서 살아남기라는 존버이다.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고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기라는 말을 되뇌이며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존버이다.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 인원을 보고 3창에 착지하는 것은 마치 골키퍼가 없는 골대가 되는 느낌이니 우선은 치코리타에 빙의를 해 열심히 관음을 해주도록 한다.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? 처음 도착했을 때 발가락을 타고 올라온 개미가 드디어 내 정수리에 도착해 만세를 외치고 있을 때쯤 엎드려 개미 친구를 땅에 내려주고 조심히 움직여 적들의 동태를 좀 더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. 이 정도의 무음이라면 이제 내가 가도 안전한... 이번 존버는 케이브에서 폭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존버이다. 우선 안정적으로 착지를 해준 뒤 안전한 장... 이번 존버는 배그 동화편 까치 이후의 영상인데 실패했다고 한다. 안녕하세요. 요즘 너무 행복한 계정입니다. 제 채널의 업로드 주기는 주 2회 업로드인데 월 단위로 이런 망한 컨셉 혹은 존버 등을 가끔씩 주 3회로 업로드할까 해서 제작해봤는데 생각만큼의 영상 러닝타임이 나오지가 않네요. 존나 똥 싸다가 끊긴 것 같아요. 아, 똥 싸러 가야겠다. 생각보다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. 그냥 주 2회 업로드를 할 것인지 가끔 이런 식의 주 3회 영상을 올리는 게 좋으신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오늘도 제 계정을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내 계정을 눌러라였습니다.